최근 대통령 별장 청남대 관문인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문의 IC가 청남대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문의 청남대 IC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IC와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도 문의 청남대 휴게소로 확정돼 청남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청주 영덕 고속도로 문의 IC가 14년 만에 새 간판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한 해 1천만 명 안팎이 다녀가는 청남대의 관문인 만큼 문이 청남대 IC란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청남대와 지역 주민들이 지난 1년간 도로공사를 상대로 수차례 협의와 서명운동을 벌인 끝에 명칭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지역에 유명한 청남대가 있으니까 청남대도 같이 홍보하고 지역 역시도 같이 홍보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이 청남대 IC로부터 2km가량 떨어진 곳에 휴게소 개점 준비가 한창입니다. 상하행선 모두 문이 청남대 휴게소란 커다란 입간판이 섰습니다. 문이 청남대 IC는 오는 14일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합니다. 간이 휴게소 시절부터 문이 휴게소로 불리던 것을 이번에도 청남대와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문이 청남대 휴게소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이지만 고속도로 정보와 표지판,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홍보 효과가 상당할 전망입니다. 청남대 뭐 주요 포스트 사진이나 이런 역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품 그런 걸 동시에 이렇게 게시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저 구매할 수도 있고. 문이 청남대 IC와 문이 청남대 휴게소 명칭 변경 과정은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